안녕하세요, 용용입니다. 오늘 해볼 게임은 그리드랜드. 자, 2편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2편을 보신 분들이 아시겠지만 좀 중간에 살짝 배속이 살짝 돌렸었죠. 배속이 됐는데 그게 저작권이 걸려가지고 조금 배속을 한번 걸어봤습니다. 왜 걸린지도 모르겠어요. 뭐 들리든 말듯한 배경음이었는데 아무튼 자 오늘은 근데 이거 쫙 다 끝내고 싶거든요. 사실 뭔 느낌인지 알겠죠? 이거 다 끝내고 싶단 말이죠. 레벨업 항목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없음, 저것도 끝내버리려고 합니다. 누적 슈퍼 에너지 코어 2회 사용. 누적 슈퍼 에너지 코어 오케이. 그 다음에 기관 단총, 그 다음에 해제 무렵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관 단총을 끼고요. 파워 아머는 그냥 소형 로봇 전문가 끼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2구역 끝내버려요. 다시는 안 하도록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해질 무렵. 좋았어. 이렇게 하면 아마 문제없이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무기 업그레이드를 하긴 했는데 엄청난 그거 안 보이네요. 약점 겨냥, 크리티컬 데미지 상승, 크리티컬 확률이 없는데 말이죠. 해질 무렵이니까 애들이 좀 더 세졌어요. 이걸 깨고 말겠어. 600마리 제거하는 건 어떻게든 될 것 같고요. 사격 시 탄환 한 발이 더 증가한다. 두 발씩 나가죠? 개꿀. 오, 좋아. 좀 좋을지도. 사실 이런 게임은 싹 다 업그레이드 해보고 싶긴 한데 이제 점점 그 등급이, 이런 퀘스트를 깰 때마다 등급이 오르는데 그래서 강화를 좀 더 할 수 있고 뭐 그런 식으로 바뀝니다. 이 슈퍼 에너지 코어라는 거는 제가 알기로는 5분 때쯤에 보스가 나오거든요. 그런 애들 바부와 그때 쓰도록 하겠습니다. 보조무기가 없죠?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서. 깰 수 있겠지? 설마 못 깨진 않겠죠? 돈도 많이 필요한 게임이에요. 크리티컬 율 나이스. 크리티컬 데미지 올라가 있죠? ESC 누르면은 여기 보입니다. 크리티컬 확률 10%. 나이스. 0%나 10%라는 엄청난 차이다. 스킬 효과, 스킬이 그래요. 스킬이 보조무기가 없는데? 암튼 좋아, 터뜨리고 데미지 40% 증가. 근데 주 무기가 올라가는 건 좋긴 한데 소형 로봇 전문가라는 요 캐릭터 들고 왔는데, 캐릭터? 갑옷? 입고 왔는데 보조무기가 많이 상승하는 그런 스킬입니다. 보조무기가 하나도 없죠. 주 무기만 올라가고 있어요. 모두 좋다. 경험치 획득 반경. 으악! 실수. 충돌. 좀 어두컴컴하긴 하네요. 스킬 효과 상승. 그만. 스킬도 못 쓰는데 지금 쓸 수야 있지만 뭐가 없지만 능력치 올라가는 것도 없고. 레벨업 안 하고 깨는 게 은근히 이게 좀 그러네요. 보조 장비 나이스. 이제 보조 과부하를 쓸 수 있죠. 으악! 좋았어. 과부하 먹을 뻔했다. 오케이. 벌컴포. 캐릭터 옆에 조그만한 소형 드론이 보이죠. 좋아 좋아. 금방 깨자 이거. 다시는 두 번째. 오케이 20%.
지금 두 번째 판 안 하게. 그래, 좋은 것 좀 더 하라. 오케이 까봐 조금 그렇습니다. 뭐 그런 거 아니야? 씨. 설마 못 깨겠어. 하나는 한 발 더. 이 정도면 거의 샷건인데. 레이저 샷건. 그렇다 치고 설마 못 깨진 않을 거예요. 이제 나온다고. 그 중간 보스, 중간 보스? 그냥 보스라고 해야 될까? 아무 포인트 이진가? 어, 좋은 거다. 와. 오우. 슈퍼 에너지 코어가 하나 나올 건데. 어차피 세 번째 거도 클리어 해야 되니까 결국엔. 세 번째 판은 15분으로 알고 있어요. 여긴 10분입니다. 오. 오, 보상 결산. 오. 확인하고 고맙구나. 제일 싫은 거는 레벨업 항목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없음. 요 항목이 도전이 좀 별론 것 같습니다. 많이 별로네. 온다. 이럴 때를 대비해서 제가 이걸 먹어놓은 겁니다. 바보. 봐봐. 어떡할 건데? 죽었죠? 감당이 안 되죠? 개꿀. 좋은 거. 모든 데미지 50% 증가. 보조 장비 수가 두 개 증가한다. 나이스죠? 오, 쩔어, 쩔어. 오. 드론도 세 개가 됐고. 이런 좋지. 요 제 앞에 뭐라 그러죠 저거? 벌컴포도 생겼습니다. 오, 개꿀이다. 슈퍼 에너지 코어 좋은 거 알겠다. 다음 무기들도 얼른 써보고 싶네요. 이런 게임 느긋하게 즐기려면 봐봐, 상관없죠 지금 썼다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무기 업그레이드 만렙을 찍기 전까지 다른 무기 안 쓴다 뭐 이런 딱 조건이면은 재밌는데. 관통까지 벌컴포 관통. 좋아 좋아. 저 체력 좀 채우고요. G 크리스탈로. 안돼. 오, 맞을 거. 맞아도 됩니다. 이거 먹으면 되니까. 3분. 파워 아머. 야, 이동 속도 증가. 과부한가요? 오, 나이스네요. 과부하면 땡큐다. 혹시 모르니까. 무슨 느낌? 과부하. 과부하. 보조 과부하. 보조 장비 소위탄. 불 붙는 거죠? 둘러싸일 때 조금 좋을지도. 괜찮을지도. 아, 안 돼. 쉣. 너무 까불어서 맞는 중. 괜찮맨. 네, 2분 남았고요. 주무기. 봐야 되면은 폭발. 어우, 데미지 400짜리. 큐. 피하고. 막고. 됐어. 체력 채웠고요. 조심해라. 보조 장비 탐색 범위 증가. 좋습니다. 2분 남았고요. 이상열 에너지. 아마 잡았네.
보상 결산이고. 아직까지는 소소한데 또 아마 더 몰릴 겁니다. 오 보조 장비 여기서 한번 이렇게 해주면 편견이 적다. 스킬 쿨타임 단축. 어? 잠시만요. 어 이거 드론 데미지 준다? 큰일 났네. 바보야. 5초. 아 5초 지속. 지금 보호막 믿고 가자. 혹시 크리스탈 없니? 어? 뭘까? 저거 자석이다. 보조장비. 오씨. 잠시만요. 너무 까불다가 체력이 이거. 잠깐만요. 기다려봐. 체력 채우는 게 없네. 와. 보조장비 아우라까지. 나이스. 나와. 어. 3렙. 어떻게든 살았다. 나이스. 어떻게든 살았다. 아휴. 다행입니다. 지속 시간 증가. 예, 지금 보존 무기 많으니까 봐봐 좋죠. 아 살았습니다. 어지요. 오 해질 무렵 끝냈다. 후 결산 20% 더 받았고요. 좋았어. 자 미션에서 두 개 체크됐고 슈퍼 에너지 코어 하나 더 하면 되고요. 그리고 남은 돈으로는 보조의 힘? 남은 돈으로 이런 거 이런 거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거 얻은 거죠. 이거 확장하려면 아직 안 되고 지금 갖고 있는 거 위력 뭐 이런 거 강화 이렇게 해도 되고요. 결국에는 다 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나중에는 이제 5% 클리어했답니다. 여기서도 요거 키고요. 굳이 밤까지는 할 필요가 없을 것 같긴 한데 이건 퀘스트가 나오면 또 진행하고 해보도록 하고요. 아 잠깐만 무기 바꾸고 올게요. 그게 나일 듯. 무기를 바꾸고 옵시다. 여기서 스케터건이 전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스케터건 좀 마음에 듭니다. 잔액 부족. 이렇게 해서 다시 키고요. 다시 들어갑니다. 15분. 이 샷건이죠, 샷건. 괜찮아요, 이 샷건. 자, 드디어. 주무기 열기 올라갑니다. 네 발밖에 못 썼는데 이게 나중에 좋은 역할을 하지 않을까. 잘 나온다면. 일단은 증폭 프리즘. 아 여기다 같이 쏘면은 아 데미지가 올라가는군요. 오케이. 아 버프죠 버프. 지금은 굳이긴 한데 보조무기 다 갖고 가면 좋으니까. 발컴포 벌컴포입니다. 벌컴포 벌컴포 15분. 뭔데 아이스링. 네, 뭐 굳이 쓸 필요는 쓰자. 과부하로 만들어 놓으면 좋으니까요. 근접 방어용 기관총. 등에서 권총 나가죠. 둘러쌀 때 조금 좋지 않을까.
소위탄까지 올라갑니다. 이렇게 보조무기 차고 있어요. 뭐 남았지? 빙글빙글 도는 거. 더 버티기가 힘들긴 할 겁니다. 아이스링 써버리고요. 애들이 점점 세지고 있어요. 오씨. 안돼. 자. 다른 총도 써보고 싶다. 크리티컬 율 증가. 0퍼랑 10퍼의 차이는 크다. 단통 이런 것도 나와주면 좀 좋을 것 같긴 한데. 어우 아파라. 왔다. 과열 공격. 이걸 위해서. 400댐은 너무 참지. 너무 사기야. 자석 먹구요. 그렇지. 쉴드. 쉴드의 아우라까지 끝났다. 부정기 다 채웠습니다. 레벨업 좀 잘해야 돼요. 3분밖에 안 지남. 조금 무섭네. 여기서는 아, 좀 어렵네요. 보조장비 데미지 증가했습니다. 보조장비가 꽤나 많기 때문에 완벽한 보조 완성. 보조비드 능력치 잘 올려줘야 되는데. 어? 바보하다. 이거는 보스 잡는데 쓰는 걸로 하고요. 다 너무 좋은데. 반경 늘리고 속도 늘리고. 아우라 개수만 좀 늘어나면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슈퍼 에너지 코어에서 보조 장비 개수 늘어나는 그런 게 나와주면 좋겠다. 오지, 오지마 좀. 데미지인가? 아무래도 주 무기가 데미지가 나오면은 들뜨기가 쉽겠죠? 10분에 뭔가 나오지 않을까. 아우라 10분입니다. 뭐가 나올 것인가? 경고가 뜰까요? 오케이, 두 개 증가. 그렇지, 벌써 네 개. 어, 맞네. 어, 오세요. 오세요. 가세요. 가셨고. 봐봐, 나이스. 과연? 크리티컬 50% 증가? 미친. 아, 이거는 좀. 와. 굉장히 엄청날 텐데. 현재 지금 60%입니다. 크리티컬 유리.
열량 소모 증가. 땡큐입니다. 세 발인가요? 하나 둘 셋 네 발. 조금 아까운 네 발. 죽을 것 같진 않은데. 야, 씨 아우라 데미지 228 나와요. 크리로. 너무 좋네. 아, 색만 봐도 안다. 무슨 색? 아이고, 자석. 데미지 50% 증가. 안 돼, 냉각 속도는 안 돼요. 스킬 효과 증가. 일단 오른쪽 마우스 스킬 쓰면은 더 세지겠죠. 솔직히 말하면 스킬 풀타임 하면은 이게 계속 쓸 수 있을까? 오른쪽 마우스를 계속 쓸 수 있게끔 뭐 저게 뜨려나? 마스터한 개념을 아직 못 봐가지고. 좋아 좋아. 관통. 관통 수준가? 보조 장비 데미지 증가. 근데 아이고 아이스링. 지금 관통이 없어도 좋아요. 상당히 무기가 데미지가. 이번 판이 그리고 끝나면은 노비스 5가 됩니다. 그러면은 다양한 거 할 수 있지 않나? 쉴드 상한. 좋아. 오 초록색깔 이제 두 대 맞을 수 있는 거죠 쉴드가. 우와 피하고. 5분 대 보스가 나올까? 쉴드 한 번 더 준가? 오 보라색. 오 바로 까이네요. 아이스링. 아 어 좀 오래 걸리네. 보라색까지 되는데. 오 그래도 상한이 지금 3까지 늘어나가지고 3겹이죠 3겹. 보조장비 데미지 증가. 이상열 에너지 적극. 예, 얘 정도는 뭐 가볍게 잡죠. 소위탄 증가. 불뎀 나쁘지 않을지도. 와 중복 프리즘. 와 경험치 봤어. 크리뎀 지금 크리 확률이 높기 때문에 크리뎀 올리는 게 좀 데미지적으로 좋지 않나. 쿨타임 감소 15%인데 몇 초가 감소되려나? 지금 아마 쿨타임 15초인가 그랬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스킬? 큐 스킬? 5초 지속. 지속시간 연장까지 짜고요. 13초 2초 정도 준 것 같은데. 지속시간이 5초에 쿨타임이 15초 정도였거든요. 쿨타임 13초 됐습니다. 저 하나 먹어서. 그리고 지속시간이 7초 됐어요. 이런 식으로 줄여나갈 수는 있겠다. 모든 데미지 15. 오케이 자석. 쿨타임 감소에
데미지 증가. 아마 11초가 되지 않을까? 12초나? 자, 7초 지속 시간. 에? 11초입니다. 오. 썼는데? 중복 프리즘 증가. 대충 쏘면 어떻게든 맞겠죠? 지금 제 주변 돌아가는 방패가 3개가 됐죠. 방패 다 어디 갔냐? 달콤보 관통. 아이고 멍청하시. 체력 채울 수가 없단 말이다. 접속 뭐야? 접속은 뭐야? 우와. 그냥 보너스 보너스. 와우. 땡큐 땡큐. 경험치 땡큐. 경험치가 아니야. 체력 땡큐. 원래 10분에 끝나는 거라서 그런 느낌으로다가 도움을 좀 받는 것 같고요. 들어 들어. 뭔데? 용병 수채. 정밀 타격 발견. 어? 이것도 발견하는 것도 있어? 지속시간 8초. 쿨타임 11초. 3초. 그래서 계속 쓸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용병이 저런 걸 들고도 있군요. 잘 돌아다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열 에너지? 죽어? 오, 안 죽어, 왜? 왜 안 죽어? 와우! 관통! 무기 관통? 드디어! 3분 버텨야 되고. 야, 빡세지고 있습니다, 진짜로. 아닌데. 습속탄 나이스. 도와주세요. 쓸어주세요. 야, 이거는 좀 괜찮다. 모든 데미지. 벌콤보 2개 증가. 벌콤보 2개 증가가 낫겠어. 으아! 깎았어. 깎였어. 이게 맞고 나서 0.5초 무적이 있거든요. 아, 그거 정도 나와줘야 되는데. 방어막. 고 나서 0.5초 부족. 3분? 3분이나 남았다고? 아직도? 아, 그만 좀 쏴. 그만 쏘라고. 아이고, 형님, 살려 주시라요. 체력 채웠다. 씨, 도피하고. 2분? 2분 30초 남았다고 아직도? 지리네. 시간이 안 가는 거 같지? 장기장이었군요. 오, 나이스. 그렇습니다. 0.5라도 거대한 열 에너지. 보스죠. 지금 보스라고요? 와, 진짜 위험한데? 잠시만요. 아, 새끼야. 타임. 타임. 야, 잠깐만. 도피하고. 죽었어? 뒤져, 이 새끼야. 나이스. 나이스.
보조 장비 쓰신가? 이건 땡큐지. 야, 지렸다. 게임 개 잘 맞. 아, 나 좀 잘 맞는 것 같죠, 이렇게? 그러니까 밸런스 이런 거는 뭐 아닐 수 있긴 한데 지금 구성이 좋아요. 게임 구성이 지금 살짝 쫄리거든요. 야, 무슨 세 번째 판이 이러냐? 오, 지렸잖아 방금. 어떻게든 살긴 했다. 관통증가. 아찔하네요. 아이스링 컷. 아우라 두 개 증가. 오, 쩔어. 아, 왜 이렇게 재밌냐. 쏙. 여기 잘 왔어요, 빌드는. 다음 판이 이렇게 올 수 있을까? 그만 와, 임마. 그만 오라고, 임마. 아. 자, 됐습니다. 드가 드가. 어휴. 정밀 타격. 2만 원 얻었고요. 나이스. 보면은 노비스 5단계. 노비스 5단계 왔고 6단계 가려면 체력 100 회복, 아우라 데미지 만. 정글 지대 3구역 미션 스테이지. 정글 지대 3구역. 이런 씨. 또 하면 좋지 뭐. 예, 아, 제가 미션 시작 전에 스테이지를 선택하여 도전 가능. 그냥 삼켜야 될 것 같죠, 다시? 조금 안타깝긴 한데, 강화되지 않나? 오, 샷건! 장비, 바로 장비, 샷건! 칩에서, 뭐가 있었는데? 크리스탈, 전환율, 경험치죠? 잔액 부족. 나이스. 하나 더 올렸고. 샷건이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만 깨면 되겠지? 아, 바로 진급할 수 있는 건가? 이거 해석이 안 되네요. 정글지대 3구역 미션 스테이지. 3구역 미션 스테이지. 미션 스테이지? 그냥 깨면 되겠지? 이거 굳이 할 필요 없을 것 같고. 23퍼. 샷건이 뭔지 보고 싶네요, 샷건. 오! 데미지 봐? 미쳤는데? 많이 하면 할수록 좋으니까. 아우라! 아우라 데미지 만 넣어야 돼요. 그리고 방금 전에 해봤지만 게임 좀 빡세요. 3구역부터 좀 빡센 느낌이라서. 괜찮네, 괜찮네. 샷건이 너무 좋다. 아우라! 아우라로 간다. 체력 100 회복. 그냥 회복해도 되는지, 쳐 맞고 회복해야 되는지 확인 한번 해볼게요. 야, 왜 효율이 이렇게 안 좋아? 집속탄이 자주 나오네. 40 채웠어요, 체력. 쉴드. 이거는 냉각 빨리 해야겠다. 냉각 빨리 해야 될 것 같다. 좋아, 좋아, 좋아. 속도 빨라졌죠? 저 보스 때 쓰면 되지 않나, 그러면? 집속탄을? 데미지 증가 42. 오, 벌써? 근데 퀘스트가 엄청 어렵진 않아. 그리고 아마 아까보다 더 수월할 겁니다.
일단 샷건 굉장히 마음에 드네요. 합격. 아우라는 데미지 어떻게든 많은 찍을 것 같고요. 우와. 사용 빈도수 증가. 나쁘지 않을지도. 오, 확실히 늘어난다. 체감이 되네, 확실히. 샷건 좀 제대로 한번 써볼 그것도 될 것 같은데, 열기 냉각 속도 나쁘지 않아요. 죽인다. 체력 회복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안 맞아도 체력 회복이 되는지. 맞아버렸죠 바로. 근데 안 맞아도 되는 것 같긴 해요. 아우라 증가. 76. 아, 근데 이동 속도가 조금 문제긴 한데. 아우라 벌써 3000 데미지 넣었습니다. 들어봐. 소위탄 좀. 그렇스. 보조 장비 데미지 증가. 저거까지만 먹으면 체력은 끝나요. 체력 미션. 끝났고. 야 오지마 씨. 이거 이동 속도 좀 올려야겠는데? 너무 느린데? 따라 잡히겠어요 애들한테. 빈도수 증가.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1번 쏩니다. 냉각 속도 무기 위주로 좀 올리고 있네요. 냉각 속도 개빨라. 어이구 충격파. 하나 해놓는 게 낫지 않을까. 아우라도 이제 만 찍었어요 곧. 근데 샷건은 조금 좋다잉. 대시 700번 썼대요. 하이. 와 지금 아우라 넣는 거야 데미지. 괜찮 괜찮맨. 배 잡았고. 어 보조 장비 수준가. 이 정도면은. 좋아 체력 나이스. 무기 데미지 좀 빡세게 올리고 싶은데? 벌컴포라 그냥 무기로 가자. 클리어만 하면 되죠?
체력 씨. 속탄이었구나. 큰일 났는데? 이동 속도가 안 나오네? 죽겠는데요 이거?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제가 쏠게요. 제가 쏩니다. 아 이거 못 피해. 야 이속에 안 나와. 와 수동 씨. 큰일 났네 이거. 어떡하지? 새로 채우는 거 지금 크리스탈 어딨어? 이동속도 증가? 자석이다. 나이스. 지금 아우라 되게 증가? 가라. 크리스탈 어디 있을 거거든요? 깨야 되는데? 곤란해졌네? 전 웬만하면 저기 원으로 나가면 안됩니다. 어딘가 있어. 우리 G 크리스탈 찾아야 해요. 포 안 돼. 안 돼. 안 돼. 보스지. 아닌가? 관통 관통. 있다. 제발. 아 미치겠네. 아 미친. 크리티컬이 몇 퍼죠? 이제 10퍼입니다. 뜨고 안 뜨고 차이는 너무 커. 이제 크리가 뜬다는 점. 아 풀체야 미친. 5까지. 아 나이스. 너무 위험하다. 20퍼. 여기서 모든 데미지 증가하고요. 크리율 데미지 이렇게 해서 관통까지. 그 다음에 주무기 모든 데미지 15% 증가. 아 낫겠다. 와 극복했다. 회복 체력 회복까지 올렸습니다. 너 안시되고 움직여야 되지. 뭐지? 어 진짜 위험했다. 아우 방금 진짜 위험했어. 너무 너무 쫄렸어요. 드론 나와. 드론 계속 깨대기 때문에. 쫄린다 쫄려. 뭔데? 어 가봐. 나이스. 보스 다운 뒤졌다.
마지막 보스한테 저거 조지는 겁니다. 아우라가 1초 더 머물러 있는다는 거죠. 지속 시간 증가했으니까. 그 아까 그 보스 있죠? 보스 나오면 아우라래. 이거 과오바 먹고 조지도록 하겠습니다. 살렸다. 씨. 샷건 멋있어. 샷건 좋긴 하네요. 지금 무기 중에 제일 좋지 않나? 이동 속도 빼면? 자, 뒤에 총까지. 뒤에 총으로 막 나가죠? 이게 아니야. 와, 씨. 백일장 그만 쏴라. 백일장 개빡친다. 데미지 업. 백일장이 뭐냐면 그 바람의 나라에서 저런 손바닥 같은 게 나오는 스킬이 있습니다. 그거 얘기한 겁니다. 손가락은 아닌데 손가락처럼 보여가지고 손바닥처럼. 3분 남았고요. 잘 피하면서 피하면 쳐맞고. 체력 뭐야 저거 물음표? 아씨. 에너지 전환 발견. 철수 성공 시 획득 가능. 강화칩이라. 저게 그 아까 그거 아닌가? 저 무조건 준다는 것 같은데. 누적으로 쌓일 것 같은데. 저기 만약에 그 업그레이드 하는 거 있죠? 칩. 그래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뭐 자석 칩 이런 거 아까 전체 공격력 올라가는 그런 칩들처럼 저것도 저게 그 역할을 하는 거면은 되게 좋은 거임. 지금은 이렇게 직접 쏴주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뒤에서 또 뽕문에서 나가는 총 속도 올렸다. 뭐 하... 아, 피닉스 혹시 몰라서 진짜 혹시 몰라서 이거 깰 것 같은데 혹시 모르니까 피닉스 먹겠습니다. 부활이죠 부활. 이거 봐 혹시 모르니까. 드론 나와. 자동 공격이라도 해. 나와. 어디 감히. 자, 여기서는 데미지 증가. 자, 1분 남았고요. 무섭긴 하다. 야, 야, 이씨. 좋아요. 뱀증. 40초 남았습니다. 버텨봐.
화석 나이스 레벨업. 공속 증가, 관통 증가. 벌레 잡듯이 나와. 좋아. 솔탄도 쏠쏠한 것 같은데, 솔탄도 좀 쏠쏠한 것 같아요. 근데 비공무님 총이 지금 19 정도 데미지 나옵니다. 19 좋은 건 아니야. 까불고 있어. 자, 이로써 두 번째 클리어. 에너지 전환, 강화칩 에너지 전환 저거 한번 봅시다. 에너지 전환 여기서 그냥 올라가나 봐. 에너지 전환. 어? 어? 아, 이제 올릴 수 있다는 건가? 전부는 안 넣어. 레이더. 오. 여기 안 뜨냐? 전분대 왜 여기 안 뜨죠? 조금 그래요. 왜 안 뜨지? 아무튼 여기 생겼습니다. 여기 생긴 것 같고. 설마 이거니? 이거 미션 스테이지 이거니? 와우. 당해버렸다. 당해버렸어요. 더 해야 될 듯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편은 여기서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거 이제 알았죠? 미션 스테이지는 요걸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아, 정말 노멀 1단계 샷건 1단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 노멀 5단계부터 고급이 된다는데 옷 가능? 옷 가능, 내구성 가능, 이동속도 가능. 하, 이동속도가 올라가네.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아, 열받네. 올릴 수 있는 건 없죠. 요게 부족하네요. 그래서 오늘 이 편은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이 재밌었으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용용이었습니다.